돌려보시 한번 돌려보기 한번 해보시면 고기 잡는 거. 멋지구만. 상태요. 마타야 fucking street. 오케이. Here. 태국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로서 정식 명칭은 파타야이며 방콕에서 동남쪽으로 150km가량 떨어져 있고 원래는 작고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지. 하지만 베트남 전쟁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베트남 인접 국가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와 더불어 미 공군기지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서 미군이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로 탈바꿈했어. 이렇듯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파타야는 속속들이 미군을 위한 유흥가가 오픈하였고 이에 따라 인구도 급증하게 되었는데 상당수는 현재 고구마 여성들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베트남전의 종식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면서 파타야도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지.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저렴한 골프장과 호텔 등을 오픈하며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파타야. 이국적인 정치로 매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대부분이 반문화를 즐기려는 것이 목적인 이곳. 거리에는 수많은 매춘부와 트랜스젠더들로 넘치며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화려한 네온이 빛나는 파타야. 태국 여성과 복숭아빛 로맨스를 기대하며 부푼 기대감으로 이곳을 찾은 우리 모쏠들. 하지만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의 불빛만큼이나 더욱 깊게 드리워진 어둠도 존재하는 법이야. 쌈짓돈 긁어모아 비장한 각오로 이곳을 찾아 파타야 여성들의 미소와 애교에 넋이 나갈 우리 모쏠들.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여성을 만나든지 반복적으로 듣게 될 그녀들이 주로 하는 다섯 가지 거짓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남자친구 없어요. 이것은 전에 제작한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거짓말. 파타야의 여성들 또한 대부분 남자친구가 없다고 할 텐데 남자들로 하여금 연애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지갑이 열린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이미 태국인 남자친구가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어도 새로운 고객 앞에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그녀들. 최대한 많은 외국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만에 하나 터질 수 있는 잭팟을 기대하는 것이지. 물론 그녀들을 바거리라 부를 수 있겠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녀들은 단지 매춘부에 가까워. 태국에서 매춘부와 데이트를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결국에 그녀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는 건 놀라운 사실이 아니니까. 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녀들은 바보가 아니야. 남자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 대부분의 남성은 경력이 오래된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항상 서투른 척하지만 왠지 모를 능숙함을 느낄 수 있지. 세 달 전에도 마주쳤던 여성에게 나가가 질문을 하면 어김없이 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녀. 어차피 대부분의 남성들이 뜨내기 손님이라 생각하기에 가게와 함께 달코다른 그녀의 말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돼. 난 손님들이랑 2차 안 나가요. I never go out with customers. I only work inside the bar. 이것은 우리 모쏠들이 바걸들과 엮일 때 무수히 들을 수 있는 전형적인 거짓말 중 하나야.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손님들과의 2차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이 말을 못 믿는 이미 그녀에게 홀딱 빠진 모쏠들이 있다면 내가 직접 바에 방문해서 그녀가 손님을 따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돈다발을 흔들 때 그녀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고해 줄 수도 있다고. I don't have children. 아이는 없어요.
바걸들은 고객들의 눈에 최대한 매력적으로 비춰지길 바라고 있어. 따라서 순수하고 소녀다움을 어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에 익은 능숙함. 그리고 그녀들은 남자들은 애딸린 여성이라면 관심 받기라는 걸 알고 있지. 따라서 애가 있다면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만약 남자와 깊은 사이가 되어 남자가 여자의 집에 방문하게 된다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애들을 가리키면서 언니가 잠깐 맡긴 조카들이라고 할 거야. 아마도 이때쯤이면 우리 모쏠들이 그녀에게 너무 홀딱 반해버려서 그녀와의 관계를 손절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까지 미리 계산해 넣은 것일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순진한 모쏠들은 그녀와 다른 남자애까지 먹여 살리면서 그녀의 시골에 집까지 장만해주지만 결국엔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겠지. I'm pregnant. 오빠, 나 임신했어. 이것은 우리 순진한 모쏠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매우 전형적인 시나리오의 피날레라 할 수 있어. 분명 술김이라도 철저하게 피임을 했다 생각했지만 몇 주 뒤 그녀로부터 조만간 아빠가 될 거야 라는 전화를 받게 될 거야. 많은 남성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지. 파타야를 포함해서 태국 전역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이 전형적인 수법에 절대 속지 않길 바래. 그녀들은 검사비, 초음파 비용 등등 이것저것을 핑계로 우리 모쏠들의 쌈짓돈 그리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갈 테니 관용과 자유의 나라인 태국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며 이런 반문화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가난한 이산지방이나 남부 로컬 출신이야. 그 중에는 부모에 의해 이곳에 팔려온 경우도 있을 만큼 고향에 송금하기 위해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하지. 어쨌든 파타야의 밤거리는 다채로운 풍경만큼이나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내밀며 우리 모쏠들을 기다리고 있어.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위험 요소도 많다는 것이야.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돈을 내면서까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상남자 미노스. 반문화 세계에 종사하는 여성과도 돈을 매개로 만난다면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그저 빼먹기 좋은 ATM에 불과할 거야.